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네. 모르셨다고요? 모르셨던 게 아니라 상관이 없으시겠죠. 태어날 때부터 우리 유진이 봐오셨잖아요. 결혼 전부터 친손녀처럼 이뻐해 주셨던 마음은 다 어디로 가신 거예요? 민재가 눈에 가시니까 우리 유진이까지 눈에 가시었나요? 옆에 있는 사부인이 어떤 며느리였어요? 제가 옆에서 봤지만 사부인처럼 시어머니 공경 잘하는 며느리 눈 씻고 봐도 없었어요. 그런 사부인이 데리고 온 아들이에요. 20년이라는 세월이 짧기나 해요? 사부인을 봐서라도 그만하면 품어주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. 그래, 내가 덕이 없는 늙은일세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네. 집에서 기르는 개도 정이 드는 법이고 내리 사랑은 있어도 지 사랑은 없는 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애들 가슴에 그렇게 못을 박으실 수가 있어요?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 유진이한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? 어머니하고 함께한 세월이 정말 억울해요.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정성을 들인 그 세월이 정말 아깝고 분하다고요. 나야. 출근했다면서? 점심시간에 시간 낼 수 있겠어? 아버지하고 약속 있어. 그럼 퇴근하고 좀 만나. 네 마음이 준비되면 만나자. 유진아, 이건 말이 안 돼.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. 정말 왜 이래? 네가 이러면 나 정말 힘들어. 유진아. 물론 헤어지는 일이 간단하지 않다는 건 알아. 결혼할 때만큼이나 복잡하겠지. 난 그게 정말 너무 싫다. 우리 헤어지는 일만큼은 가볍고 산뜻하게 하자. 부탁이야. 날 좀 내버려둬. 본부장님. 본부장님, 저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. 아, 예. 예. 네가 충동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진 않는다.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너무 뜻밖이야. 유진아, 이건 반드시 이겨내야 돼. 네가 민재하고 헤어진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야. 아버지, 전 다시 시작하는 일이 자신이 없어요.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어떻게 할머니를 대하겠어요. 그 일은 할머니 탓이 아니야. 알아요. 하지만 그동안 참고 참았던 서운한 마음이 폭발한 것 같아요. 할머니를 생각하면 막막하고 숨이 차는 기분이에요. 그럼 그 집에서 나와. 민재하고 헤어질 이유가 없어. 민재는 절 위해서 분가하려고 하겠죠. 아마 사표도 쓸 수 있을 거예요. 그럼 강민재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? 그토록 가족이 되고자 애썼는데 민재가 그 집에서 나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냥 어머니 집이겠죠. 분가해도 너희들 마음만 있으면 가족으로 남을 수 있어. 성도 다르고 핏줄도 아닌데 마음으로만 가족으로 될 수 있을까요? 차라리 이웃이 낫죠.
전 늘 강민재라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할 거예요. 결국 제가 다 다시 감당해야 되는데 전 이제 그러고 싶지 않아요. 감당하려고 하는 제 오만이 싫어요. 제가 차라리 민재를 포기할래요. 넌 아직도 민재 사랑하잖니? 모르겠어요. 정말 사랑했는지 제대로 사랑했는지 이젠 모르겠어요. 차 드세요. 나한테 신경 쓰지 말고 일해요.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. 아유, 괜찮아요. 사돈 어른하고 얘기가 길어지나 보죠. 그냥 기다릴게요.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. 유진이가 아직 충격에서 못 벗어난 것 같아요. 의욕을 잃어버려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. 기다리셨어. 사장님은 말씀 나누세요. 네가 얼마나 많이 날 위로해주고 기쁨을 줬는지 모를 거야. 난 널 위로하지도 못하고 기쁨을 주지도 못하는구나. 죄송해요, 어머니. 네가 내 며느리인 게 너무 좋았어. 축복이라고 생각했어. 이렇게 널 보내고 싶진 않아. 어떻게 하면 널 붙잡을 수 있니? 어떻게 하면 너하고 내가 계속 며느리와 시어머니로 지낼 수 있니?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. 뭐든 말해주겠니? 넌 내가 해줄 수 없었던 많은 것을 우리 민재한테 해줬어. 지금부터 민재가 널 위해서 뭐든 할 거야. 어머니, 전 민재한테 가족과 저 둘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. 민재는 20년 동안 그 집에서 겉도는 존재이면서 그 집안에 속하길 바랬어요. 전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. 민재한테서 낳아주신 아버지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. 성이 다른 아버지와 형제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 민재가 겪고 있는 혼란은 그 혼란은 정말 상처예요.